독해는 29번부터만 할게요. 봐봐요. 29번 봐봐요. 29번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고대 그리스인들이 수학이나 천문학을 공부하는 것 봤으니까 일단 흐름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흐름 문제는 느낌상으로 풀면 안 돼요. 느낌상으로. 그게 아니라 단서를 골라야 돼요. 그 다음에 단서 고르기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일치불치 디테일 문제 하나가 있는데 일단 볼게요. 무슨 이야기인지. 고대 그리스인들은 추구했다 수학이랑, 그러니까 뭐 연구했다로 할까? 공부했다, 추구했다, 수학이나 천문학을 for their own sake. 무슨 말이야? 그 자체를 위해서. 대열이 가리키는 말인 수학이나 천문학이지. 그러니까 얘네는 수학이랑 천문학 공부하는데 그냥 그 자체를 위해서 한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봤더니 그들은 그것들을 공부하지 않았어. 그들의 희망 때문에. 이런 걸 원해서. 뭐가? 회계사가 되거나 계절을 분석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연구 자체가 좋아서 한 거야. 이게 뭔 말이야? 그치? 아직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sole desire, 그 되게 유일한 desire, 희망. 희망 같은 거. 원은 뭐냐면 그들이 원했던 거 단지 better understanding world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건 밑줄로 가야 돼? 밑줄로 가야 돼? 물결이야? 밑줄이겠지? 얘네는 그냥 세계를 잘 이해하려고 그거 공부한 건데? 하고 한 거야. 그래서 하고 싶은 말, 고대 그리스가 공부했다. 수학이랑 astronomy를 왜? For their own sake. 라고 했는데 이거 다시 말하면 뭐를 위해서 한 거야? 그냥 understand the world 하려고. 그냥 나는 뭔가 뭐 회계사가 된다거나 뭐 어떤 사람이 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라고 말했어.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읽는데 셰익스피어나 뭐 이 월츠 사람들의 시를 시랑 작품으로 갑자기 왜 얘기해? 그치? 봐봐. 근데 their lines가 strike us, 우리를 되게 타격 준대. 우리한테 그게 뭐지? 어떤 자극을 주는데 beautiful, 뭐지? 하늘에 있는 행성만큼 아름다운 거. 그러면 자, 이 셰익스피어는 누구랑 친구야? 같은 느낌이야? 그리스인들이 배우는 이런 거. 그치? 얘네들도 이런 거 읽는다? 근데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이거 읽고 문학가가 되려고? 문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해서 그들은 뭐 강요당한다? 그 유명한 구절을 다 암송할 만큼, 외울 만큼.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아직 모르겠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예인지 모르겠는데 그리스인들이나 우리들은 이런 작품이나 학문 같은 것들을 그냥 이 자체가 아름다워서 세상을 이해하고 싶어서 본대. 그럼 여기까지 하고 싶은 말 했는데 ABCD부터 골라야 돼. 무슨 말인지. 흐름을. 그런데라고 나왔으니까 무조건 이 뒤에랑 앞은 반대가 돼야 돼. 근데 내가 발견했다. something, 뭔가 칭찬할 만한 거. 그리스인들에 대해서. 그리스인들에 대해서 내가 칭찬해야 돼? 그러면 여기 앞에 그리스인들한테 대해서 뭐가 나왔어야 돼? 마이너스. 근데 내가 그리스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해서 좋다 안 좋다 말한 적 없어. 그냥 중립이야. 그러니까 A는 버렸어야 돼요. 그래서 A 버리고. 그러면 그 스타나 다른 유스리스한 난리지를 연구하는 게 시빌라이션을 왜 가능하게 만들어? 일단 두 가지 포인트 때문에 안 돼. 첫 번째가 뭘까? 언제부터 스타 연구하는 게 유스리스라고 했어 내가? 그치? 위에서 유스리스라고 한 적 없어. 근데 왜 얘가 다시 말하면 이게 뭔 천문학인지 알았어야 돼? 그치? 왜 천문학이 뭐지? 쓸데없는 지식이야 친구야. 그치?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어떻게 시빌라이제이션을 가능하게 만드니? 봐봐. 문명을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어를 하려면 그 앞에 뭐가 있었어야 돼? 논리적으로 봤을 때. 문명이 있다 먼저 말했어야지. 그런 다음에 그럼 그거 어떻게 할까? 말했어야 돼. 그러니까 일단 문명은 안 나와. 근데 내가 뭐는 알 수 있어? 위에 그래서 이로 인해서 문명이 일어나진다는 말을 하겠구나. 아까지 말고 C번을 가서 써야 돼. 그럼 무조건 시작은 C번이야. 그래서 스냅백 투 돌아오자 리얼리티로. 아까 뭐라 했냐면 얘 너무 아름다워서 이 시가 너무 아름다워서 유명한 구절도 다 외우고 그런다? 그럼 다시 한번 리얼리티로 와볼게. 그러면은 이러한 verb들, those verb가 이 famous verb겠지? verse가 아니라 verse. 이러한 구절들 현실로 돌아왔을 때 어떤 쓸모가 있어? 시그널이야, 그치? 근데 현실이라고 말했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막 이렇게 예시를 드는데 그 아름답게 쓰여진 셰익스피어의 글들 있잖아. 그것이 우리한테 새로운 벤츠를 사주니? 벤츠가 의미하는 게 뭘까? 위에서
여기서 뭐를 의미할까? 굿, 굿. 이거 아까 알고 보니까 무슨 의미였어? 회계사가 되기 위해서, 이용가가 되기 위해서 했던 말이 알고 보니까 프랙티컬한 용도를 위해서였어. 그래서 내가 이거 읽는다고 나한테 벤츠 사주니? 아니면은 강조해줘? 그 뭐 자본주의의 병폐를 알려줘? 아니면 우리를 사회적인 계급에서의 위치 탑까지 올라가게 해줘? 근데 내 입장은 뭐야? 아니야, 별로야. 내가 듣기로 지식이라는 거는 단지 우리한테 좋은 커리어를 주기 위한 수단일 뿐이야. 프랙티컬 해야지. 그러므로 나는 동의한다. 난 생각해. 그래서 프랙티컬 날리지의 중요성을. 그리고 무시한다. 아트랑 뭐 인류주의 같은 그런 자비론 같은 거, 그런 유즐리스니스한 거. 대열 유즐리스니스, 대열이 가리키는 말이 뭐예요? 굿, 굿. 수학이랑 애스트로놈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사람 하고 싶은 말 뭐야? 첫 번째? 이걸 까네? 그치? 아니야. 리얼리티 생각해. 현실은 prefer practical knowledge to 그런 니네가 생각하는 아트가 아니라 예술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게 아니라 뭐지? 다시 말해서 이거 뭐라고 했지? useless라고 할까? to 이게 바로 mathematical이랑 그러니까 아트랑 뷰티에 초점을 두는 거. 그런 수학이랑 그런 거를 공부할 때, 천문학 공부할 때, 그럼 이 사람의 관점은 이게 되게 별로라는 글인가? 라고 생각해야 돼. 그리고 여기서 말했어. 니네가 공부하는 그 수학이랑 천문학 되게 쓸모없다고 한번 언급했어. 그치? 그럼 봐봐요. 아까 전에 아직 시빌라이제이션 얘기 나왔어? 아직도 문명 얘기 안 나왔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A로 가야 돼. 그리고 뭐라 했어? 야, 너네 그리스인들 왜 그렇게 쓸데없는 거예요? 나는 무시하는데? 나 이게 마이너스인 거야. 그리스인들아, 니네 공부하는 거 되게 무시, 쓸데없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한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한테 칭찬할 거 플러스 있어. 그러니까 얘 시그널 괜찮지? 근데 왜 그거 공부하는 게 좋을까? 봤는데 뭐냐면 그 그리스인들 있잖아. 그리스인들은 수치스러워하지 않는다? 되게 기괴해지는 거에 대해서 갑자기. 그치? 근데 그들의 큐리오시티가 요구한다면 그것을. 그것이 여기서 기괴해진다는 말이 뭘까? 나 글쓴이는 어때? 너네는 왜 그렇게 유스레스한 걸 공부해? 프랙티컬한 걸 보지 않고. 그러니까 걔네가 프랙티컬한 걸 보지 않고 그런 아름다움, 그런 것 자체를 추구한 가치를 그냥 이상하게 보는 거야. 이해가요? 여기서 괜히 얽매이지 말았어야 돼. 지금 내가 읽고 있는 글의 큰 그림을 보세요.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내가 연구하고 있는 게 프랙티컬한지 아닌지야. 그래서 기괴하다는 거는 그냥 이 사람이 봤을 때 기괴한 거야. 왜 실용적인 거 추구 안 하는 거야? 했을 때 그들은 항상 가치를 둔다. 본질적인 내부의 이익을, 그 내부의 이득을 아니면 좋은 점이라고 할까? 그 지식의 본질적이고 내부적인 좋은 거를 보는 거야. 그 물질적인 이익보다는. 이해가? 그럼 지금까지 봤을 때 이 글은 어떻게 읽을 것 같아? 처음에도 말했듯이 다시 어떻게 되겠어? 다시 주장해. 1번. 근데 얘도 좋은 게 있어. 이걸 공부하는 게 자기 자체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좋은 점이 있어. There was no practical reason. 걔네한테는 거기에는 실용적인 이유가 없어. 이걸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건 우리는 관심 없어. 그치? 그리고 근데 그들은 단지 뭘 추구하는 거야? 그러한 아까 말했던 지식 있잖아. 이거 아까 우리 체크를 이제부터 뭐라고 할까? 이게 천문학이랑 그런 거 뭐지? 수학 같은 거? 얘네가 공부하는 그 지식은 본질적이야. 하고 싶은 말. 뭐 하는데? 문명을 만드는데. 그리고 교양시키다, 뭐 배양하다, 증진시키다, 진짜 살면서 바람직한 게 뭔지를. 그럼 이제 이거 거의 메인 아이디어네. 무슨 말이야? 하고 싶은 말? 내가 다 주장하는데 얘네가 공부하는 거 있잖아. Studying 이거 mathematical 아니면 astronomy 하는 거가 make civilization 문명화를 가능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29번 풀었지.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일치 부일치 볼까? 시간 없으니까. 그치?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다 보기 싫잖아. 그러니까 일치 부일치 갔을 때 내가 큰 그림은 알잖아. 그러니까 안 읽었어도 유추할 수가 있을 수가 있어. 고대 그리스인들은 공부한다? 수학을.
이것 때문에 고대 그리스는 이거랑 무조건 버리면 돼. 프랙티컬한 거 버려. 그다음에 이거 공부하는 거 알겠고 유용하다. 뭐 하는데? 봐봐. Contemplative habit of mind야. 숙고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거 프랙티컬에 아니야? 아니야. 그럼 일단 맞겠지. 그럼 이거 맞다고 해. 일치하겠네. 혹시 그럼 확인해. 뒤에 얘기가 아닌지 맞는지. 뭐 클래식 벌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 프랙티컬하지 않은 걸 보는 거였지? 예술적인 거 보는 거. 그거 좀 도와준다. 우리가 캐피탈리즘의 부작용을 보는 거. 이건 어떤 거야? 실용적인 거니까 노관련. 맞지? 그다음에 리처럴 라이프 하려면 내가 프랙티컬하게 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이해해야 돼. 그 프랙티컬 날리지. 아, 아니다. 잘못 말했다. 아, 헷갈리는데?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아, 여기서 리치가 부유한 게 아닌가 보다. 그럼 그치? 어떤 건가? 다시 말해서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지금까지 읽는 거 봤을 때 시빌라이제이션 하려면 프랙티컬한 거 해야 돼? 아니야. 벤츠 없어도 돼. 그냥 네가 이런 거 자체로 아름다움을 위해서 세상을 볼 줄만 알면 돼. 그 얘기야. 이해가요? 그래서 답이 2번. 그래서 그냥 계속 그 얘기해.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그냥 그것만 알려줄게요. 비번에서 그럼 어떻게 시빌라이션 가능한데 그냥 거기에 아름다움이 막 있어. 그래서 결론은 얘네 공부하는 거가 우리를 시빌라이즈 한다. 그 얘기로 끝나요. 알았지? 그다음에 이 다음 문제가 좀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모호해 뭔가. 그치? 모호해서 틀렸을 것 같아. 왠지. 흐름서 적절하지 않은 거. 흐름을 봐야 돼. 또 마찬가지 단서를 봐야 돼. 그다음에 추론할 수 있는 거니까 앞에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 얘기 알 수 있지. 그런 말이네. 일치 불일치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봤더니 그 경제 순환에서 한 단계가 바로 확장 단계래요. 그럼 이제 확장 단계가 나왔어. 그런데 그 확장 단계는 두 가지 양면이래. 고마워. 왜? 나 이제부터 논리는 알 것 같아. 무슨 이야기 나올까? 확장 단계에 있어서의 두 가지를 말할 거야. 나는 이게 시그널.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리커버리랑 프로스페리티래. 완전 빼박이야. 이제부터 할 말은 리커버리는 이거고 프로스페리티는 이거야. 이 말 할 거잖아. 그치? 그런데 뭐야? 나레이 버피야? 그치? 대절 이하는 번영 그 자체만이 아니라 번영에 대한 기대래요. 뭐가? 그 확장 단계를 야기시키는 게. 나는 가위 잡았는데 갑자기 확장 단계 번영시키는 게 번영뿐만이 아니라 번영에 대한 기대래. 그럼 밑에는 그 얘기 해야 돼? 번영에 대한 기대가 뭔지? 나는 사실 이거인 줄 알았는데 근데 뒤를 보니까 이 리커버리 기간 동안에는 나오네. 그치? 그런데 갑자기 여기 리커버리 기간 동안에는 뭐 밑에 뭐 확장이 일어나고 다 확장이야. 그럼 뭐가 돼야 돼? 얘가 틀렸지. 나는 이미 이거 가지 잡았는데 갑자기 이 얘기 왜? 그럼 이거에 대해서 번영에 대한 기대가 뭔지 먼저 말하든가. 근데 갑자기 왜 이거 먼저 갑자기 나와? 그치? 말이 안 돼. 이해 가요? 그럼 별론데? 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많이 골랐던 문장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서 안 되는 이유는 나는 이미 두 개가 있어. 근데 하나는 리커버리고 하나는 프로스퍼리티야. 그런데 뒤에서 리커버리에서는 나온 게 너무 매력적. 괜찮아. 그래서 괜찮아요. 뒤에 한 번이라도 이거에 대한 번영에 대한 예상, 기대가 먼저 나왔으면 모를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 Expansion phase가 있어요. 근데 그거가 뭐랑 뭐냐면 리커버리랑 프로스퍼리티야. 그런데 먼저 첫 번째 리커버리 때 여기는 해석 쉬워. 그냥 눈으로 훑으면 돼. 이럴 때 느낌적으로만 점점 증가하는 확장이 있는데 이미 존재했던 시설들에 있어서.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미 있던 것도 확장한다. 그리고 새로운 것도 막 생겨. 그리고 더 많은 기업들이 생기고 자꾸 생겨. 오래된 것도 확장돼.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야. 리커버리 단계에서 어디까지 가나 볼게. 대충 눈으로 훑어. 다양한 종류의 뭐 발전들이 일어나고 증가. 그래서 미래 경제 성장에 대한 거 되게 낙관적이야. 되게 좋아. 그래서 되게 더 많은 자본들이 투자가 되고 있다. 뭐 기계나 그런 큰 장비, 큰 기업 그런 산업에 있어서. 그다음에 더 많은 노동력들이
고용되고 더 많은 자재가 요구된다. 계속 그런 말 하고 있잖아. 계속 이어지고 있어. 계속 눈으로 훑다가 대충 이럴 때가 해설 대충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충이 아니라 눈으로 훑는 거 하다가 뭔가 나올 때까지 찾아야 되는데 이때 그 경제가 발전하면서 other parts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어. 근데 이게 왜 중요해? 갑자기? 내가 만약에 갑자기 말이 바뀌는지도 몰랐는데요? 라고 알 수가 있잖아. 근데 왜 때문에 얘가 중요한지 알았어야 돼? 이 말이? 뒤에? 얘는 갑자기 왜 예시를 들어줘? 그치? 예시를 듣는 거 왜 듣는 거야? 내가 방금 한 말이 중요하기 때문이야. 이해 가요? 계속 뭐 하고 싶어? 아, 근데 확장 단계에서, 아니. 리커버리 단계에서는 많은 발전과 확장이 일어나. 그러니까 리커버리 단계에서 지금 말하고 있던 거야, 계속. 근데 그러다가, 야, 근데 그러한 발전들이, 아까 말해서 여기서, 그러한 디벨로먼트들이 어떻게 돼? 다른 거에 영향을 준다? 이게 뭘까? 그러면서 막 예시를 드리기 시작해. 근데 글은 짧아. 그리고 약간 반쪽이야. 그럼 무슨 얘기를 시작하는 걸까? 뭐겠어? 이거 끝났고 이제부터는 번영이야 그 얘기지 않을까? 그치? 프로스펄티 단계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 제가 어떻게 알죠? 그랬을 때 갑자기 예시를 들어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말한 거 있지? 위에서 말한 거. 이게 바로 앞 단계에서 했던 거야. 그러한 개발들이 다른 것에 영향을 줘. 영향 주기 시작해. 그게 바로 프로스펄티야.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제 대충 봐.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으니까. 되게 그 자동차에서의 발전 있잖아. 그것이 결과를 낳는다. 뭐 철이나 그웨스나 다른 산업에서의 확장도. 그럼 이 리졸트는 뭘 가리켜? 다시 말해서 어펙트겠지. 영향을 줘. 자동차가 잘 돼? 그럼 나머지도 영향을 줘서 잘 돼. 그 다음에 길도 필요하고 시멘트랑 기계 같은 것도 필요해. 그 다음에 노동이나 물질들이 뭐라 해야 되냐 재료들에 대한 요구 그런 게 있어? 결과를 낳아. 영향을 줘. 이거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 greater prosperity도 돼.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럼 이거 말 돼 안 돼요? C. 맞지? 계속 이거 잘 되면 얘도 잘 돼. resulting effect로 영향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안 돼? 왜 안 된다고 했어? 갑자기 노동력이라고 나와서? 그거는 사람의 일이니까? 그치? 하고 싶은 말은 뭐야? 그냥 경제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한 파츠에서의 디벨로먼트가 other parts에 영향을 주는 게 중요한 거인 거야. 근데 인력도 마찬가지인 거야. 인력이 늘어? 그러면은 다른 데도 인력이 늘어. 그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게 증가시킨다? 똑같이. 결과를 준다? 영향을 준다? power, purchasing power, 구매력도 증가시키고 어쩌고 좋은 거 한다. 그래서 여기서 위에서 말해줬지? 미안해. 이제 알려줘. 따라서 prosperity 여기서 내가 말한 게 prosperity였어. 번영이 확산돼. 영향을 줘. 이러한 뭐 다양한 뭐 분야에서. 그리고 끝에 되게 친절해. 그래서 이런 프로스퍼리티 기간이라고 또 한번 말해줘. 그러니까 아까 거기서부터 프로스퍼리티인 거 빼박이구나. 그렇지. 이런 프로스퍼리티가 기간이 아마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appearance end가 없이 증가해. 그런데 마지막에 그냥 한번 끊어요. 마지막에 2-2네? 아 뭐야. 1-2여야지 이거. 그치. 다음에 3. 그런데 그 기간이 뭐겠어? 어떤 시간이 온다? 어떤 시간이냐면 그 단계가 prosperity 단계가 정점을 찍고 그 상승세를 멈추는 거. 상승하다야 위로 상승하는 걸 멈추는 시간이 와. 근데 그것이 바로 이 확장 단계의 끝이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처음에 확장 단계는 이런 거야. 두 가지 하나씩 얘기해줘. 얘기해 준다고 심지어 twofold라고도 말했어. 근데 마지막에 그냥 근데 end of expansion phase도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거 끝. 얘가 근데 왜 문제가 어려웠을까? 봐봐요. 아까 전에 그거 했어? 그거 리저트 주는 것 때문에 많이 고른 답이 이거는 안 되고 위에서 그 번영에 대한 동기는 말하지 expectation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A번 버리고 이거를 보는데 큰 그림을 기억해. Recovery 단계에서는 뭔가 막 생기고 Prosperity 단계에서는 뭔가 영향을 주는 거였어. 커스터머가 있는 자신감. 커스터머 얘기 1도 안 했어. 그치? 커스터머부터 벌었어야 돼. 그다음 확장 단계에서
많은 부분의 경제들이 아 이거 이따 할게. 럭셔리 상품? 럭셔리 상품? 버리면 되지. 럭셔리하고 안 럭셔리한 얘기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상품들의 크리에이션 이거 언제 일어나는 일이야? 뭔가 크리에이션 디벨롭먼트 되는 건 언제야? 익스펜션인데 그 중에 어디야? 리커버리야? 프로스퍼리티야? 리커버리지? 근데 여기가 어디래? 프로스퍼리티래. 그래서 안 돼. 프로스퍼리티는 뭐 하는 단계야? 서로 확장시키고 어펙트하고 디퓨즈하는 단계야. 근데 여기서 생산이라고 해서 안 돼. 그리고 내가 아 그냥 저는 이거 다 거기 밑에 다 크리에이션 나오고 디벨롭먼트 해가지고 다 그게 그건 줄 알았어요 하고 우길 수도 있잖아. 그치? 그렇게 웃겼다 쳐? 근데 그럼 크루셜이라고 언제 그랬어? 그치? 중요하다고 그렇게 디펜저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확장 단계에서 많은 파트들이 서로 상호적으로 베네핏 한다. 그러니까 이 뮤추얼리 베네핏가 뭘 의미할까? 디퓨즈 어펙트 가고겠지. 내가 잘 돼서 너도 잘 되는 거. 그런 말이니까 답이 요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타깝지만 이거가 어디부터가 이거인지를 정확히 안 알려줘가지고 어려웠던 것 같아. 서로 상호적으로. 아 쌍방이어야 돼서? 그치. 그 이거는 또 말이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른 거는 확실하게 아니어서. 빼박으로 안, 이거는 빼박으로 아니잖아. 이건 노원급, 노원급,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랑 반대. 그치? 그래서 얘는 상호적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공동성장한다. 왜냐면은 그 리코버리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 같아. 회복 단계에서 무엇인가 발전해. 그러니까 나도 발전됐으니까 내가 발전하고 나도 좋아. 그 나의 발전으로 인해서 너도 좋아. 얘가 잘 되면 나도 잘 되겠지. 서로 같이 잘 되겠지. 그렇게 뭔가, 그러니까 추론인 거야. 그렇지 않을까? 서로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상황이 서로 윈윈이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썽이 안 찰 때가 있어요. 방금처럼 내 논리랑 안 맞을 때. 그렇지만 빼박으로 아닌 걸 버리고 나머지 골랐어야 돼. 알았지? 왜냐면은 선택지를 만드는 건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약간의 무엇인가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치? 그 다음 문제는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키워드가 뭐야? 그래. 기억. 기억 강화에 대한 이야기였어. 기억. 아, 이게 들어갈 말이 아닌 거? Two types of memory라고 더 two types네? 그러면 여기 앞에는 두 가지의 뭔가 메모리 나왔을 거고 Different biological process니까 이 뒤에는 뭐가 나와? Good. Different한 두 가지가 나오겠지. 아, 뭐 다른 걸 두 가지 아닐 수도 있고 다른 무엇인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추론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일단은 보지 마. 그 다음에 뒤에 앞에부터 내용 먼저 볼게요. 네, 뭐 저 때 두 명의 심리학자가 발견했대요. 뭘 발견했냐면 기억이 고정되고 강화되는 데에는 기억이 고정되고 다시 말해서 강화되는 데는 이만큼의 시간이 걸린다? 알겠고 그런데 subsequent study가 나왔으니까 어떤 느낌을 알 수 있어? 계속적인 이어지는 거니까 내가 한 이 말을 뒷받침해주겠지? 그래서 계속적인 연구가 확신해줬다. 그 short term과 롱텀의 형태의 메모리를 그렇게 하고 제공했다. 추가적인 증거를 강화 단계의 중요성을 during which 근데 그 기간 동안에 former가 turn into later 되는 거. 그럼 여기가 뭐야? 일단은 기억력이 강화되고 고정되는 데는 강화되는 데는 이만큼이 걸리는데 그 다음 연구에서 얘가 그거에 대한 further evidence를 준 거야. 근데 추가적으로 뭘 말해준 거야? 근데 그거 알겠는데 그것도 맞고 숄텀과 롱텀의 메모리가 있다? 장기 메모리와 단기 메모리가 있어. 근데 그거가 강화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 숄텀 메모리가 장기 메모리로 바뀌어. 여기까지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아? 중요한 건 뭐야? 메모리? 아 이거 할 말이 왠지 많을 것 같아. 강화, 그치? 근데 이거도 중요한 거 맞는데 디테일한 중요한 게 뭐인 거야? 롱텀 메모리로 바뀔 때 강화가 일어난데 그럼 우리가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장기 메모리야. 장기 메모리의 중요성. 근데 여기서 이때 어떤 새로운 사람도 등장해. 그래서 제가 끊었어. 왜 끊었냐면은 원래 사실은 글을 보면서 여기서 끊었겠지 한번. 아 근데 계속적인 연구?
같은 얘기, 뭐 다른 얘기 하려는 하는 것 같은데 뉘앙스가 비슷해서 그냥 다시 지웠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돼, 여러분들도 할 때. 그다음에 근데 뒤에 다시 보다가 끊었는데, 왜냐면 어떤 심리학자가, 신경학자가 되게 특히 되게 놀라운 발견을 한 거야. Intriguing한 discovery를. 그럼 나는 지금부터 얘가 뭔지를 봐야 돼. 그게 뭐냐면 갑자기 막 쥐가 나와요. 그래서 주사, 뭐지? 주입한다, 쥐한테 그 항생제를. 근데 어떤 항생제냐면 막는다, 세포가 만드는지 못하도록. 프로틴을 만들지 못하게. 갑자기 또 프로틴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롱텀, 숄텀 맴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가 발견한 건 뭐냐면 그 동물이 쥐가 롱텀 메모리를 만들 수가 없게 돼. 왜 때문에? 프로틴이 없어서. 그러니까 아 하고 싶은 말 맞네? 지금 이어지는 건 맞는데 프로틴이 역할을 주는 거였어, 롱텀 메모리에. 그런데 계속적으로 숄텀 메모리는 가질 수가 있어.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아 내가 아까 말했던 이 숄텀 메모리에 있어서 프로틴의 역할이 있구나.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괜찮아. 다시 한번 알려줘. 그래서 확실한 건 뭔지 알아? 롱텀 메모리가 not just야. 단지 숄텀보다 더 강한 게 아니야. 그러면은 하고 싶은 말은 뭐겠어? But 이렇기도 해. 그 말이야. 얘가 더 강하기도 한데 플러스로 저장한다. 뭐야? 롱텀 메모리를 아니다. 롱텀 메모리를 저장하는 거.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롱텀 메모리를 저장하는 거. 장기 기억 저장하는 거 다시 말해서 이거잖아. 우리 지금의 키워드. 메모리를 강화하는 것. 메모리를 강화하고 다시 말해서 장기 기억을 만드는 거 있잖아. 그것은 요구한다. 새로운 뭐 단백질의 통합, 결합을. 근데 숄텀 메모리는 하지 않아. 그런데 보니까 여기 뭐가 보여? 앞에서 숄텀이랑 롱텀을 비교하고 있고.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야? 프로틴 이야기지. 그 프로틴 이야기가 아까 여기서 33번에서 biological process가 맞지 않을까? 이제 생물학적인 과정이 일어나 필요해. 근데 different. A는 이런데, 그런데 얘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답이 이거야. 그래서 이거는 많이 맞았던데? 그리고 이거가 내가 못 찾았어. 예를 들어서 못 찾고 넘어갔는데 뒤에 또 알 수 있어. 왜냐면 뒤에서 그럼 지금까지 하고 한번 정리할게요. 지금 나온 건 뭐야? 이걸 뒷받침해 주는 거지? 뒷받침해 주는데 어떻게? 바이올로지컬리하게.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프로틴의 결합? 프로틴이라고 쓸까? 프로틴이 롱텀 메모리에 영향을 주던데? 라고 그냥 한번 알려준 거야. 이해가용? 근데 뒤에 봤더니 근데 more recent research야. 그럼 앞에 한 게 아니라 또 리서치 바뀌어서 또 해, 리서치. 그러니까 끊었는데 바꿨다 이슈를 피지컬로. 여기 앞에 뭐가 설명되었어? From the issue of 뭐라고 해야 돼? 아까 앞에 썼던 거. biological로부터 physical로 바뀌었어. 그 얘기야. 이해가요? 그러니까 일단 두 번째. 아, 또 연구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거야? physically 하게. 아, 근데 biologically도 맞는데 좀 물리적으로도 뭔가 영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연구 새로운 것이다. 근데 또 뭐에 대해서 하냐면은 일단은 니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맞아. 롱텀 숄텀 메모리에 대해서 이번에는 근데 다른 연구가 보여주기를 물리적인 영향력도 있는 것 같대. 그래서 그게 보여주기를 뭐라고 보여줬냐면 더 more experience is repeated. 더 많이 그 경험이 반복될수록 더 longer 메모리가 지속된다. 메모리 컨솔리데이션이 일어난다. 그 말이지. 그래서 repetition 반복하는 게 컨솔리데이션을 자극해요. 그래서 두 번째 필요한 건 뭐야? 레피테이션도 해야 돼.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레피테이션. 그다음에 그래서 잘 이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바꿔 말을. 근데 특히 그 리서처들이 아니 연구자들이 지금은 봐봐요. 앞에서 뭐라 했어? 피지컬이라고 했는데 피지올로지컬로 바뀌어. 뭐야 저건? 굳이 말하자면 뭐 비슷하긴 한데 물리학 심체적인데 쟤는 생리적인 거야. 그래서 어쨌든 말이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좀 다시 잘 봐볼까? 근데 세 번째. 근데 이 글쓰 우리가 이 문제를 낼 때 교수님이 우리가 이 physical 뭐 biological 이런 말이 뭔지 정확히 안다는 전제하에 그거를 이해하고 문제를 풀라고 원했을까? 그렇지 않아. 항상 그거 생각해. 우리한테 야 너네 이거 다 차이 뭔지 알아? 알고 풀어야 풀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냥 글만 볼 수 있으면 풀 수 있게 되는 거야, 문제를.
어쨌든 새로운 방법을 봤다고만 이해하면 돼. 내가 지금 이해되는 거는 아, 또 새로운 방법 관점으로 봤구나. 이 롱텀 메모리가 어떻게 향상이 되는지 저기 막 뭐라 말한다? 여기서 길을 잃는 게 당연해. 봐봐요. 그럼 FT순의 대녀석은 돼. 앞에서 했던 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얘는 살짝 얘를 소포츠하는 두 번째 예시인 것, 두 번째 다른 또 다른 연구인 건데. 근데 앞에서 물리학적으로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반복의 영향력인데 그런 뭐라고 해요? 신경학적 신호? 신경학적 신호 시그널에 대해서 뭔가 주는 영향력을 본데 근데 어떻게 알아?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 그치? 봐봐. 근데 그냥 발견한 게 뭔지만 보면 돼. 그냥 쭉 눈으로 봐. 그들이 발견했다. 되게 놀라운 거. 놀라운 거 발견했어. 난 온리 펄 올소야. 그럼 뭐가 더 중요해? 펄 올소. 그치? 뒤에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도 했고 플러스로 얘네가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얘네가 그리고 뉴런들이 증가했어. 완전히 새로운 스냅스틱 터미널스로 시냅스틱 터미널이 내가 뭔지 어떻게 알아? 당연히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생각 뭐가 되냐면 아 얘네가 좀 신경학적인 관점으로 봤는데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났대. 근데 그게 뭐일 것 같아 대충? 강화가 일어났다는 거야. 이쪽으로 연구했었을 때도. 근데 그게 뭔지 설명해줘. 친절하게도. 봐봐요.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말이 뭐냐면 설명해줘. 왜 메모리가 강화되는지 설명해줘. 왜 메모리가 강화되는지는 뭐야? 이전에 다시 한번 여기서. 근데 in other words라고 알려줘요. 여기서부터. 그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롱텀 메모리 강화 있잖아.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말 그것이 포함한다. Not only for the also야. 이거가 뭐였어? Biochemical change이고 밑에가 뭐야? Anatomical ones야. 위에 건 중요한 이것도 우리가 알아. 예측 가능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뉴런들이 자라서 새로운 뭔가 시냅틱한 터미널을 만드는 자체가 해부학적인 거래. 이해가? 그러면 아 여기도 뭐냐면은 이렇게 봤을 때는 바이올로지컬리 뿐만 아니라 플러스로 해부학적으로 뭔가 몸을 신체적인 구조에서도 다 그런 거에 있어서도 롱텀 메모리 영향을 주는구나. 그것만 보면 되잖아. 그치? 아나토미? 그래서 그것이 알려준다? 그것이 뭘 의미하냐면 왜 롱텀 메모리가 아까 처음에 기억나요? 프로틴? 프로틴을 필요하는지야. 여기서 프로틴 필요하다고 했어. 프로틴 레피티션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일어날 때 해부학적인 변화도 일어난다. 그냥 그걸 말하고 싶은 것뿐이야.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걸 지금 입증하고 있는 글이야. 그런데 프로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 이게 뭐겠어 그러면? 스트럭처 체인지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세포의 해부학적인 어쩌고. 어쨌든 됐어. 뭐, 디테일하게 이해할 필요가 없고. 아, 지금 이 글은 그냥 이거를 계속 뒷받침하는 다양한 연구가 있구나만 이해하면 돼. 근데 프로틴이 필요하고 반복을 해야 되고 이 반복이 일어날 때 해부학적인 것도 일어나는 거. 거기까지가 이걸 읽었어. 그러면은 아까 전에 봤을 때 이거는 찾았으니까 쉽게. 나 여기를 봐야 되는데 쫄 필요가 없어. 왜냐면 다 할 수 있어. 봐봐요. 항생제 넣은 거 있잖아. 그건 뭐였어? G한테 넣은 거지. 왜? 걔가 even recent memory experience를 떠올리는 것도 막아? 아니야. 이거는 뭐야? recent는 뭐라고 해야 돼? short term이지? short term은 된다 했어. 이 정도는 우리가 보고 읽은 내용 중에 이해할 수 있는 거였어. 그 다음에 short term memory는 key predictor야. key라고 한 순간 버리면 되지.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short가 아니었으니까. 아니, 두 개가 많이 좀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봐봐요. 상대적으로 적은 뉴로트랜스미터가 나왔어. 그러면 뉴로트랜스미터를 아까 우리가 스킵한 거잖아. 다시 가. 근데 상대적으로 적다고 나와야 돼. 근데 뭐라고 했냐면 좀 해석은 해봐.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얘에 대한 밀도가 응집도가 변화한다. 여기에 힘을 더 주면서 변화한다고만 했지. 이게 끝인데 얘에 대한 설명은? 그치? 뉴로트랜스미터에 대한 설명은 변화한다고 끝이야. 근데 왜 상대적으로 더 커진다 그래? 상대적으로 더 적은 것만 필요하단다 그래? 그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싶은 문제가 이거지. 너네 이거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한 거지? 대충 눈에 찍어. 그런 거야. 당연히 우리가 이해 못할 거 알고. 그치만
이렇게 좀 쉽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제대로 보세요. 그 다음에 뒤에 거. Retaining information longer.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있잖아. 롱텀 메모리 하고 싶은 거. 그것은 되게 그럴 것 같다. 수행될 것 같다. 그 얘네의 아나토미컬한 체인지에 의해서.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답이 D야. 불만 있어? 여기 중에? 없지? 응. 그래서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과학 뭐 특히 과학 중에 이런 거 신경 막 이런 거 있잖아. 나왔을 때 그거가 그래서 뭘 의미하는지 그걸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 알았죠? 그래서 35번 할게요. 35번. 35번 지금 보자마자 일단 살짝 당황스러운 게 중간에 뭐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좀 무섭긴 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별거 아닐 확률이 커요. 일단 쫄지 말자요. 그래서 제목으로 뭔지가 괜찮은 거. 제목 많이 맞았나? 그 다음에 이거 빈칸에 들어갈 말. 또 C랑, C의 의미랑 알맞는 거. 그러면은 밑줄 친 부분의 의미랑 가까운 거잖아. 그러면 왜 밑줄 쳐놓고 이미 뭔지 알려주고 줄까? 패러프레이징 하라고? 아니야. 그치, 추론인 거야. 그 말 있는 그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죠? 안 그랬으면 이렇겠지. 다음이랑 다 비슷한 말은. 비슷한 말은? 다르게 진술된 말은? 그렇게 해야 패러프레이징인 거지.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그러면 아닌 거야. 그럼 무슨 말인지 일단은 볼게요. 어쨌든 큰 그림을 잡아야 되니까. 처음에 제대로 보라 했어. 무슨 말인지 알게. 이거 좀 쉬워. 나의 가장 좋아하는 예시인, 그럼 되게 우아하고 통찰력 있는 이론, 철학에서의 이론은 바로 러셀의 Theory of Description인데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철학에 대한 뭔가 예시가, 이야기가 나오나? 하고 봤더니, 근데 그거 러셀의 Description 한 Theory는 definitive 하진 않아. 확증되진 않았는데, 근데 되게 충분히 통찰력 있는, 조사 방법이야. 근데 inquiry 했을 때, 내가 공부할 때 어떻게 알았어? 만약에 그거 많이 만나는, 같이 나온 친구가 있으면 같이 외우라 그랬지. 그래서 그냥 inquiry라고 외우지 말고, inquiry into라고 외웠으면은 해석이 좀 쉬웠겠지. 그 뭐뭐에 대한 자연스럽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뭐냐면은, 이거는 하나의, 연구하는 방법인데 언어랑 생각의 구조, 스트럭처를 연구하는 거야. 여기까지 있었어야 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러셀의 디스크립션 이론이라는 거는 언어나 생각을 구조화하는 거야. 그거. Theory of Description 이렇게 쓸게. 근데 그게 뭐냐면 Structure. Language. 언어를 구조화하는 건데 본질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의 이론은 의존하고 있다 어떠한 생각에. 뭐냐면 로지컬한 스트럭처가 항상 있다니까 그 언어 아래에 그 말이야. 철학이라는 거는 어떤 거야? 인문학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되게 추상적이고 막 그런 거야. 공식이 없는 거야. 근데 로지컬하대. 그러니까 구조가 있다고 보는 거. 아 그런 거구나. 일단은 느낌만 보고. 네, 예시를 들어서 그런 빼박이야. 이 그래서 하고 싶은 말. 이 사람의 이론을 가지고 언어의 구조를 보려고 하는 거. 예시를 볼게. 대충 막 좀 쉽겠지? 이 사람이 사용한 예시가 있어. 그 내가 위에서 말했던 언어의 논리가 있다는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예시가 있는데 그것이 한 주장이야. 프랑스의 현재 왕은 대머리다? 라고 말해진 그런 예시야. 언제? 실제 왕이 없을 때. 그럼 일단 이거를 봐야 돼. 이 주장이 사실일까 진실일까? 아마 사람들 대답할 거야. 그것이 둘 다 아니라고. 근데 내 주장은 그게 아니겠지. 왜냐면 왕이 없으니까 현재. 그런데 이게부터 중요해. 내가 말한 건 뭐냐면 설명인 건데 그거가 잘못됐다고 허위성이라고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근데 설명을 어떻게 하고 싶을까? 굿, 그 로지컬하게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어떤 그 주장에 대해서. 근데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말이 얘를 꾸며주는 거야. 알았어요? For the facility 이 말이 이걸 꾸며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야. 그 주장이 거짓이라는 설명에 대해서인데 그 설명을 내가 할 때 로직에서의 바이가 두 개를 의미하죠. 바이 밸런스야. 그러니까 양쪽, 양가성이야. 양가성을 버리지 않고 dispense with이 외웠었어야 돼? 복습할 때 버리는 거. 그러니까 논리에서의 양면의 가치를 버리지 않고 그거의 허위성을 설명하고 싶었어. 그게 이 사람의 주장이야. 뭐야 그러면? 다시. 이거에 대한 예시. Explanation 하고 싶었는데
그 주장에 대한 assertion, 아, falsity를 그런데 뭘로? true or false로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그걸 알려줘. 야, 그 로직에 대한 안가성이 뭐야? 라고 궁금할 수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독점적인 선택이야.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게 배타적인 선택. A 아니면 B야. 사실이나 진실 중에 한 가지만 고르는 거야. 무조건. 둘 다 아닌데 라고 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봤을 때 둘 중에 하나야. 마치 그 두 개의 가치로서, 두 개의 가치 중에 하나로서 일단 진실과 사실인지로만 가지고 저 주장이 가짜인지를, 거짓인지를 내가 증명해 볼게. 논리적으로 그 말인 거야. 여기까지 갔어요? 근데 얘가 여기서 postulates 했어. 물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수도 있어. 근데 무슨 말이야? 가정하다, 상정하다 그 말이야. 그럼 내가 이 말이 거짓인지라고 보여줄게. 근데 일단 가정했어. 뭐라고 했냐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지라도 여기서 잘했으면 알 수도 있다. 그 기저에 있는 형태 있지. 그 주장. 그 주장에 대한 형태. 그 주장이라는 건 뭐야? 그 왕이 대머리야. 그럼 내가 나는 어때? 그 왕이 대머리라는 거를 사실로 주장하는 사람인 거지. 그 사실이라는 그 주장에 대한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세 가지의 논리적으로 더 베이직한 것들이 문장 아 주장들이 결합되어 있대. 내가 그 왕 대머리야라고 주장했어? postulate 했어? 그러면 거기 안에 있던 세 가지의 문장들은 어때야 돼? 왕이 대머리야를 입증할 수 있는 말이어야 돼. 그럼 나는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들어가는 말 세 가지의 전제는 뭐가 돼야 돼? 왕이 대머리다라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 이야기. 봐봐. 왕이 아니다 하면 돼, 안 돼? 안 돼. 왕이 아니라고 하면 다 지웠어야 돼. 그런 게 하나, 오직 한 사람 있다. 그럼 그런 게 왕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번은 냅둬. 대머리가 아니다.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된다니까? 왕이 대머리가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한 전제니까. 이해 가요? 그 다음에? 아, 잘못 말했다. 아, 잘못 말했어. 이거, 여기 막 여기. 아, 노라고 하면 안 돼. 그런 게 없어라고 하면 안 되고, 있다고 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왕이다. 맞아. 그러니까, 3번이랑 1번 버리고 2, 4번 중에 하나겠네. 맞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뭐가 내가 뭐를 전제하고 있냐면 첫 번째 something being a king of France. 그러니까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있는 것이 있고 당연히 왕이라는 특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게 하나가 있거나 뭐가 있다라고 하고 세 번째 근데 추가적으로 대머리야 라는 세 가지 전제가 있었어야 돼. 그래서 얘는 솔직히 아 얘는 그래서 조금 쉽게 풀었었어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다음에서 근데 그 한 말 여기서부터 끊어. 왜냐면 내가 이거 1-A로 할까? 좀 심볼릭하게 풀어볼까? 상징적으로 좀 공식화해서 이제 이렇게 밑에서 해줘요. 뭐라고 하냐면 이거 일단 보지 마. 그리고 설명해줘. 대충 눈으로 훑어. 아, 저 설명이 바로 이런 말이구나. 이해하기 싫으면 그냥 봐. 왜냐면 이게 무엇인지 어쨌든 마지막에 한번 정리해 줄 거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그런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야? 왕은 대머리다라는 전제를 두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였어? 얘가 거짓임을 말해주고 싶은 거지. 그치? 그럼 내가 이거 열심히 했는데 알겠는데 이거 목적이 뭐야? 얘가 거짓인 거를 말하고 싶은 거. 근데 얘가 뭐라 했냐면 우리가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이 거짓인지 알 수 있는 거. 그럼 여기 뭐가 돼야 돼? A 밑에 B는 무조건 무엇인가 아니라고 하는 걸 고르면 돼. 뭐냐면 X가 K인 그런 건 없어. 오케이? 그럼 두 번째 뭐가 없어야 돼? 아까 전에 2번, 3번이었지? 볼드인 게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볼드가 아니라고 해야지. 이해가? 그러니까 여기서 볼드인 건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2번이 정답이야. 이해 가요, 안 가요? 다시? 뭐라고? 왜냐면 여기서 A번은 무조건 있다고 해야 돼. 왕이 있다거나 대머리가 있다거나 긍정적인 거. B는 무조건 왕이 없거나 대머리가 없거나 부정적인 거. 근데 얘가 왜 답인지는 이따 이 공식 풀어보면 답이 나와. 확실하게. 왜 그거인지. 이해 가요? 일단 풀 때는 그렇게 풀었으면 좋았겠지. 위에 거는 무조건 있다고 전제하는 거. 밑에 거는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해 가? 그렇게 봤는데 대충 문제가 풀렸으니까 넘어간다 쳐? 넘어갔다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이따 오긴 올게요. 그 공식이 그건데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렇게 양면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사실인지 진짜인지 두 가지의 가치만 보존하면서 그 주장을 논리적인 뼈대까지 다 벗겨버렸어. 그러니까 분석했다 그 말이겠지? 나는 그렇게
그 말이 아닌지 진짜인지 거짓인지 거짓인지 사실인지만 가지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어쨌든 얘가 뭐 그렇게 했대. 근데 여기서 봐봐. 뭐가 삽입돼. 그 구제불능의 스케틱이야. 느낌이 어때? 스케틱인 거는 뭐 일단 회의론자라고 했어.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한 뉘앙스 모른다 쳐? 근데 구제불능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잖아. 그럼 이 글 쓰는 게 봤을 때 그거 괜찮은데? 라고 했는데 이거 얘가 한 내가 한 철학 그거 있지? 지금 하고 있는 거 러셀의 이론에 대해서 회의적인 것도 어쨌든 안 좋은 거긴 한데 구제불능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별로인 거야. 되게 심한 극심한 안 좋은 그런 회의론자 있잖아.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거 있잖아. 이 모든 것들 내가 했던 거 지금 뭐인지 아닌지 했던 거는 마치 이것처럼 보여. Drink in the 2 inches of water. 걔네들한테 내가 한 이 행동들이 어떻게 보여야 돼? 플러스에 보여야 돼? 마이너스에 보여야 돼? 마이너스에 보여야 돼. 무조건 내가 지금 10번에 고를 거는 뉘앙스가 마이너스여야 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물 얘기야? 익사 얘기야? 아니야. 그럼 일단 뭐가 없어야 돼? 선택지에 있는 것 중에. 물 얘기가 들어가면 안 돼. 그럼 두 가지 마이너스거나 물인 거를 그 플러스거나 물이 들어간 거 빼면 되는데 근데 내가 되게 놀랍게도 마음이 아픈 게 뭔지 알아? 물이 들어간 게 있잖아. 어디? 아쿠아포비아. 물공포증이잖아. 얘가 오답률이 높아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신 없으니까 빠르게 보느라 대충 물 고른 것 같아. 근데 이걸 먼저 버렸어야 돼. 물 공포증을 극복하고 싶어서가 아니야. 물 얘기 없애. 그 다음에 1번 제거하는 거와 같아. 패러다임 유니포미티를 저게 무슨 말이야? 패러다임 단일성을 언어학적인 뭐 철학에 대한 철학의 언어학적인 분석에 있어서 단일성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 같아. 이게 뭔 말이야? 그치?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단일성이랑 뭐 패러다임 뭐 그런 거야?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그 주제가 나간 거야.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버리고 두 번째는 뭐가 안 돼? 어려운 문제를 푼 거? 그것도 아니긴 하지만 일단 내가 그렇다 쳐. 근데 뭐가 아니야? Informal knowledge야. 언제 내가 이게 비공식적이라고 했어? 언제 이게 내가 인포멀하다고 했어? 그치? 포멀, 인포멀이라고 하면 안 돼? 얘 때문에도 안 되고 어려운 문제라고 하지도 않았어. 어떻게 보면 알았지? 밑에 인직하는 거야. 봐봐. Overabundance가 뭐야? 익사야. 우리가 2인치 물에서 익사할 수 있어? 아니지. 익사가 오바고 2인치라고 하는 게 지금 살짝 비꼬는 거야. 야, 그 왕이 대머리라고 하는 거 그렇게 뭣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런 2인치도 안 되는 그런 abstract하고 theoretical한 거 가지고 무슨 익사를 한다 그래. 왜 이렇게 오바를 해?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 그런 physical, psychology 한 거 가지고는 로지컬이 안 돼. 그러니까 로지컬 한다고 말한 거를 drawing 또는 overabundance라고 하는 거고 과장하지 마, 오바하지 마 그런 거고 나머지가 그러니까 니네가 하는 거 왕이 대머리인 거를 그게 뭔데 그걸 가지고 무슨 철학을 보여준다 그래 그렇게 비꼬는 거야. 이해 가요? 그래서 밑에서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게 물론 있긴 했지만 이 사람의 입장은 뭐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무시하긴 별로라고 하긴 했어. 그런데 뭐였지? 그렇다고 이 사람이 말했다.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은 그 연구가 되게 모범적인 예시야 철학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보는 거, 철학의 논리를 보는데 되게 좋은 거였고 뒤에 이후에 철학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결론은 마무리. 아무리 아름답게. 결론은 뭐야? 그래서 얘의 이거가 그냥 훌륭하다. 그런 글이야. 이거는 그런 거고 그거는 훌륭한 글이야. 라고 훌륭한 논리야. 라고 설명하는 글이었어요. 그러면은 궁금하니까 한번 볼까?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사실은 저 수식을 보지도 않고 그리고 심지어 틀렸지? 내가 발견했어. 잘했죠? 문제 풀 때 이렇게 나왔으면 헷갈렸을 거야. 이거 좀 틀렸었어. 여기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였나? 뭐지? 이렇게였나? 어쨌든 이 표준 되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맞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 There is an X가 있대. Such that X가 K인 그러한이야, 얘가. 그러한 X가 있어. X가 K인 X.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 뭐야? 바이밸런스였어. 양가적인 거. 맞거나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야. A가 K인 X가 있는데 그리고 어떤 Y든지 간에 Y가 누구인지 간에 만약에 Y가 K면
그러면 y랑 s는 같대. 그리고 x는 b다. 이 말이네. 정리해 봤을 때. 그치? 맞아? 그리고 이때 k가 왕을 의미해. 그 다음에 b가 볼드를 의미한다고 했지? 다른 건 됐어. 일단 이는 뭐 한 명이 꼭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한 명은 그렇다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꼭 한 명은 있긴 있다. 그런 말이겠지? 그건데 봐봐. x가 k인 s야.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첫 번째 굳이 이렇게 나눠볼게. 아까 첫 번째 전제, 두 번째 전제, 세 번째 전제. 아까 포스튤레이트 했던 거 있잖아. 그걸 지금 뒤집을 거야. 이해 가요? 여기서 했던 말 있잖아. 세 가지 전제가 있어. 왕인 특징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볼드인 특징이 있어야 돼. 그걸 여기서 하나씩 말한 거야. 이해 가요? 그러면 이 두 번째가 뭐 답이 뭐야? 얘가 답이 되겠지, 여기가? 이 말이 이해 가? 다시? 봐봐. 내가 이 주장이 거짓임을 내가 알려줄 거야. 근데 그때 이 주장이 거짓인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일단 이 주장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전제가 있어. 뭐? 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뭔가 있어야 되고, 볼드인 특징이 있어야 돼. 그래야 왕은 볼드다 말할 수 있잖아. 그치? 이해가? 근데 내가 이제부터 이로 인해서 이걸 써서 내가 뭘 하고 싶은 거야? 이 공식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고 알려주고 싶은 거야. 첫 번째, 여기서 말했어. 왕의 특성을 가진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 왕인 X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뭐야? 왕인 애가 없어. 그래서 1번에 대해서 거치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야? 왕인 X가 없어. 애초에 왕이 없는데, 그래서 1번에 대한 뒤집을 수 있는 거는 원래는 K가, 아니, X가 K인, 아, 이거 맞아? 그치. 왕인 애가 있는 건데, 애초에 왕이 없는 거야. 이해가?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Y가 왕이잖아? 그러면은 X랑 Y랑 같대. Y는 X랑 같다. 만약에 내가 왕이야? 그럼 난 얘랑 같아. 아까 X는 누구였어? 왕인 X였잖아. 그럼 얘는 누구가 돼? 왕이 돼. 다시 말해서 X랑 Y는 동일 인물. 한 명. 그래서 아까 only 한 명이 있다 그런 거라고 말한 거야. 그래. 그 다음에. 근데 X는 누구였어, 아까? K가 X인 거였지. 다시 말하면 X는 누구야? 왕인 거잖아. 왕은 대머리이다. 그럼 이거를 바꾸고 싶으면 뭐야? 왕이 있을 순 있어. 근데 뭐가 아닌 거야? 대머리가 아닌 거야. 이해가? 그 스스로 한번 해보고, 이렇게 수학공식 같은 게 막 나왔는데, 이거를 제대로, 이 공식을 제대로 풀어야지만, 글을 풀 수 있게 내지는 않을 확률이 높아요. 아까 그 과학처럼, 내가 시냅스가 뭔지, 뉴트로 트랜스미러가 뭔지 정확히 몰라도 풀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많으니까 구조를 잘 보세요.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주제문을 중심으로. 알았지? 넘어갈게요, 이거. 하고 싶은 말. 이 사람이 언어를 로지컬하게 보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근데 그 로지컬이라는 게 뭐야? true 아니면 false로 보고 싶어 했던 거. 그 다음 문제는 뭐더라? 추론할 수 있는 거? 하나 더 나와야 되고, 그러면 전체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지 풀 수 있고, 두 번째 요지. 그러니까 다 큰 그림이네? 추론, 이 글이 무슨 얘기하고 있니? 그 다음에 왜 이 글을 썼니? 물어보는 건데, 봐봐. 아마도 너가 봤을 거야, 페인팅을. 어떤 사진, 그림인데, 그 그림이 뭐냐면, 이거는 앞에 그 그림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 그 그림은 바로 파이프야. 파이프 그림이야. 근데 묘사되어 있어요. 프로그래픽 리얼리즘, 극사실주의로. 되게 완전 파이프 모습 그대로 그려진 파이프 모양인데, 한번 꾸며줘요, 여기서. 근데 그게 떠다니고 있는 파이프, above the line of careful script. 되게 잘 짜여진 스크립트 라인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그냥 잘 짜여진 그런 라인 안에 그려진 파이프를 보는데, 그 파이프가 that read, 그런 거 있지. 티셔츠에 뭐라고 써 있어?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해? 원어민들? 뭐라고 말해요? 내 티셔츠에 뭐라고 써 있어? 라고 말할 때 티셔츠 뭐 is written 어쩌고 이렇게 안 하지. 뭐라고 하더라? something 그거 말고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잖아. It says라고 하지 않아? Teacher says 어쩌고 이렇게 말하잖아. 이거 마찬가지야. read도 마찬가지. sign says, 뭐 teacher says 이렇게. 그래서 read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렇게 써 있다라는 뜻이야. 다시 지금 외우세요.
믿으면은 꼭 읽다가 아니라 고마워 알려줘서 그 다음에 써있다라는 뜻이야. 근데 내가 파이프 그림을 봤는데 그 파이프 그림에 써있다 이런 말이 뭔 말이야? 근데 그게 This is not a pipe래. 파이프 그림인데 잘 짜여진 틀 안에 파이프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고 써있는 그림을 본대. 근데 이거가 뭐 페인트, 이 사람이 그려준 페인트인데 사람들이 중요한 건 뭐야? 말이 많아. 그거에 what it means,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야, 근데 파이프를 그려놓고 파이프가 아니라는 게 뭔 말이야? 라고 대해서 말이 많은 거야. 이제부터 키워드는 나왔어. 뭐야? 이 사람의 누구냐? 이름이 뭐더라? 마그레트 루에티의 파이프 그림. 이게 근데 어떤 거야? 앰비규어스한 거야. 도대체 얘가 뭘 말할까? 앰비규어스한지 내가 어떻게 알아? 뭔지 아닌지 잘 어떻게 알아? 사람들이 말이 많으니까. 컨트로버셜한 거는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뭐에 대해 초점 맞춰야 될까? 얘가 뭘 의미하는지, 그치? 팩트는 이거야. 그림이 있는 거. 그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의견은 의견인 거야. 사실과 의견. 두 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커. 두 개가 나와서 나눠져서. 봐봐요. 그러면. 근데 또 여기서 고맙게도 뭐가 나오냐면은 물음표가 나와. 물음표 중요한 거라 그랬어. 이 사람이 우리한테 뭔가 알려주려고 했을까? 그 representation이 that objective fact. 뭔 말이야? representation이 그것이 묘사하고 있는 대상이 아니란 걸 말해줄 걸까? 다시 말해서 그의 페인팅은 단지 페인팅일 뿐이지 not a pipe, 진짜 파이프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걸까? 이 말이야. 뭔 말이야 이게? 걔가 그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representation은 오브젝트랑 다르대. 이건 진짜 사물이지. 내가 사과를 그려놓고 사과를 봤어. 그걸 그렸어. 그럼 사과를 내가 본 거는 오브젝트야. 근데 표현하는 건 뭐야? 그림이지. 그러니까 내 그림 안에 있는 거랑 그 대상이 다르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걸까? 그 말이야. 이해가? 이해가 안 가? 그래서 걔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걸까? 라고 이제 추측을 했어. 그거에 대한 답이 나오겠지. 근데 이런 해석이 되게 많은 학생들한테 알려지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잖아? 그럼 얘는 이런 주장이 사실이면은 얘는 이걸 한 거야. 이게 글쓴이의 주장이야. 만약에 그게 맞다면 내 생각은 걔가 go to a lot of trouble. 그러니까 go to great trouble 하면은 뭐라고 하지? 애써서 하다 그런 뜻이야. 얘가 그 딱 봐도 느낌이 얘가 뭔가 별로다 이런 말인 것 같잖아. 만약에 얘가 이 그림을 통해서 오브젝트랑 페인팅은 다르다. 그걸 구별하고 싶어서 그런 글을 쓴 거라면 얘는 그냥 쓸데없는 짓 한 거야 라고 말해줘. 그냥 되게 열심히 선택해. 드레스 피니시드 되게 고급진 파이프를 되게 엘레건트 한 거. 그 다음에 스케치 열심히 하고 그걸 막 분해해가지고 자기한테 막 익숙해지게 파이프 잘 해가지고 막 하는 거.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우리가 파이프는 이거는 진짜 실제고 그림 속에 있는 건 그림이라는 거 아는 거 당연하잖아. 근데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 말도 안 돼. Unnecessary 해. 별로인 행동을 한 거야. 한번 말했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토론하는 중인 거야? 이해가요? 주제문? 그런데 또 another canvas가 나와. 그러니까 일단 끊어. 또 다른 작품에서 이런 작품인데 얘가 심지어 봐봐. 여기서 글쓴이의 마음이 또 나왔어. 뭐가 나왔어? 일단 이거는 팩트야. 이런 그림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한 느낌이 어때? More insistent야. 더 고집적이야. 더 고집스러워. 뭔지 알아? 원래 파이프가 있는데 오리지널 파이프 페인팅이 있어. 근데 그거는 그 캡션으로 완성된 거.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한 그림 있잖아. 그것은 원래 우사되어 있어. 뭐 하면서? 앉아 있으면서, 놓여져 있으면서, 이제래. 근데 rest on the plank floor.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딱딱한 판자 위에, 바닥 위에 올려져 있는 이젤 위에 놓여 있어.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페인팅 위에 왼쪽에 떠다녀. 세컨 파이프가. 봐봐. 예쁘게 파이프 잘 그려놨어. 근데 왼쪽에 두 번째 파이프가 떠다닌대. 근데 걔가 larger, closer than the painted canvas. 그러니까 이 그림 그려진 캔버스보다 더 크고 그 그림 그려진 프레임보다 더 크대.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알려줘. 근데 여기서 내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뭔지 알아? 그 그림의 모순이야. 두 번째, 더 크게 묘사된
세컨 파이프가 있어. 파이프 그림. 그게 뭘 의미할까? 패러독스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왜 모순처럼 그렸어? 네가 만약에 그림이랑 실제는 다르다고 말한 건데, 그러면은 말하고 싶은 건 왜 모순이냐면, 그러면 세컨 파이프 있잖아. 그 표현된 캔버스보다 밖에 있는 거. 그게 뭐야? 만약에 그게 the true is, but 그것이 단지 페인팅이라면은 그림은 언제 끝나? 그 말이야. 그럼 물어보고 싶은 건 뭐야? 이거 두 개 말하고 싶은 거야? 라고 했었어, 처음에. 다르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근데 두 번째. 그러면은 그림 속에 있는 건 그림인 거고, 그림 밖에 있는 건 오브젝트잖아. 근데 얘는 어때? 그림 밖에 또 그림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what's the line between 얘와 얘랑? representation이랑 오브젝트 사이의 라인은 뭐야? 뭐라고 할까? 그러면은 도대체 페인팅이랑 오브젝트 사이에 구분이 없잖아.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왜 이렇게 패러독스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부터 뭐가 나오냐면, It seems to me that 이하가 뭐인 것 같아. 이거부터 뭐야? 내 의견 시작이야. 그 패러독스의 루트 있잖아, 뿌리. 그 패러독스 한 거는 있다, 그 프레임 컨셉에. 그 이제부터 뭐인 것 같아?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말이 되게 많아. 여기까지 그냥 사건을 약간 보여주는 거야, 실제. 근데 이제부터 뭐 말할 거야? 앤서리면서 내 의견인 거야. 다시 말하면 뭐야? 글쓴이의 의견이니까. 요지야, 요지. Main idea.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Answer to 1번. 왜 이렇게 얘 페인팅이 말이 많고 무슨 말을 하는 걸까? 내가 봤을 때는 그 패러독스에 대한 해석은 저기에 있는 것 같아. 그게 뭐야? 프레임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야, 그 말이야. 뭔 말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진짜 실제 같은 페인팅을 보잖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인물의 초상화 같은 거 우리는 받아들여. 이거 왜 틀렸어? 우리는 받아들인다, 대절을. 그 말이잖아. 이거 뭐야? 전치사 있잖아. 전치사에 묶여 있는 거잖아. 전치사는 역할이 두 가지지. 문장에서. 품사로. 형용사는 부사. 부사니까 마음대로 막 들어가도 돼, 아무데나. 그러니까 괜찮아. 그래서 관습적으로 conventionally 이렇게 쓰면 괜찮나? 그치. 관습적으로 받아들여 그 portrait이 표현한다고 real person. 그 실제 객관, 그러니까 real person. 실제의 것. 이렇게 실제는 이렇게 할게. 실제의 것을 표현한다고 그 그림이. 그런데 우리가, 근데 그 컨벤션이 디나이 됐을 때 마치 얘 그림처럼 하고 싶은 말 뭐야? 아, 얘 그림에서는 그 그림이 뭐야? 묘사하고 있는 거는 실제 사람이라는 그런 거를 얘는 지금 부인한 거야. 그게 뭔 말이냐면, 그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한테 포인트는 그게 아니야. 페인팅은 단지 리얼함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야. 이거가 뭐야? 다시 말하면? 이거지. 페인팅이 오브젝트가 아니야. 여기가 뭐였어, 사실은? 리얼리티. 페인팅 밖에 있는 게 페인팅 밖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리얼리티는 아니라는 거야.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봤을 때 페인팅에 있는 거는 페인팅. 거기서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거는 진짜 사람. 라고 생각한대. 얘가 오브젝트야. 다시. Represent the real. 원래 일반적으로, 관습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림을 그리잖아? 그러면 그 그림을 표현하고 있는 거는 실제 인물을 표현하고 있다고 봐. 맞지? 내가 사과를 보고 그렸으니까 내가 그린 사과는, 사과 안에 있는 그거는 진짜 사과가 맞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는 거야. 그렇게.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지금 깬 거야. 프레임 밖에 나갔다고 해서 무조건 리얼리티는 아닌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프레임 안에 있으면 그림. 프레임 밖에 있으면 리얼리티. 그게 아니라니까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거 맞아? 아니야. 말이 안 돼. 왜냐면 이게 왜 아니야? 이것 때문에 말이 안 돼. 그럼 도대체 뭔데? 그게? 근데 더 사실인 건 뭐냐면, 포인트는 뭐냐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모든 것들이 아웃사이드 프레임 밖에 있는 거, 프레임 밖에 있는 거 원래 우리가 뭐라고 가르쳐? 그림. 그러니까 페인팅. 페인팅 밖에 있다고 해서 뭐야? 그게 다 리얼은, 리얼이라는 믿음을 아니라고 하고 싶은 거야. 이해가 가요?
페인팅 밖에 있다고 해서 리얼은 아니라고 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야. 1번에, 2번에 대한 1번 설명하면 뭐라고 해야 돼? 뭐 things outside the painting. 그거와 꼭 리얼은 아닌 거야. 그럼 이제 무슨 말 하겠어? 밑에서? 뭐라고 말하겠어? 그럼 리얼티가 뭔데? 알려주겠지? 이번에 보니까 그러면 얘와 같은 이 사람이 그린 것 같은 뭐 예술 작품의 에너미는 뭐냐면 그냥 순진한 리얼리즘이야. 그러니까 순진한 리얼리즘은 뭐겠어? 에너미니까 안에 있는 건 그림이고 밖에 있는 건 리얼이야 라고 말하는 거겠지. 그런 건 얘랑 반대인데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안 볼게요. 왠지 봤을 것 같으니까 사실은 뭐냐면 아무도 진짜 리얼리티를 전체로 이해할 수 없어. 각각 사람들의 유니버스는 되게 어느 정도 독특하거든? 독특해. 유니버스가 독특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상황 있잖아. 어렵게 만든다. 우리가 입증하기를. There is 단지 하나의 true reality만 있다고 말하는 거 말이 안 돼. 그래서 리얼리티가 뭔데? 뭐야? Something we cannot understand fully. 그러니까 fully understand야. We cannot fully understand. 그러니까 reality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뭔지 알아? 그냥 페인트 밖에 있다고 해서 리얼리티가 아니야.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 Impossible. 아니면 뭐 hard. 왜? 유니크해. To understand. 난 또 crap 상관없어. 내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리얼리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 없다고 말해주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려고 앞에 이걸 막 깐 거야. 서론을. 이해가요? 근데 저는 꼭 근데 비율이 반반이니까 그림 이야기도 꼭 넣고 싶은데 라고 말하고 싶어. 메인 아이디어에. 그럼 뭐야? 이거를 말하고 싶은데 리얼리티는 이해할 수 없다 라는 점이 이러한 점이 나타났다 표현되었다 그 작품에. 그렇게 하면 그거가 이제 메인 아이디어 되겠지. 꼭 넣었을 때 사고 싶은 말은 리얼리티가 도대체 뭐야?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인가야 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이거야. 봐봐. 이 그림이 첫 번째 그림이에요. 이게 파이프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 두 번째 파이프 알겠는데 그러면 그림인데 왜 그림 프레임 밖에 또 혼자 막 크게 있어? 이상하잖아. 리얼리티가 아니 그래서 그림 밖에 있다 그래서 꼭 리얼리티가 아닌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리얼리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썸띵인 거예요. 그러면 문제 봐봐. 여기부터 볼게. 아 이거 먼저 볼까? 요지로 알맞은 거. 오 잘했어. 완전 잘했어. 하나씩 그러면 왜 아닌지 말해볼까? 4번은 왜 뭐 때문에 안 돼? 이거는 뭐 알겠고 나 어쨌든 이거 할 수 있어 없어? 일단 이거부터 안 되는데 이거 맞아. 우겼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겼어. 그럼 뭐가 안 돼? 공통의 노력이 안 돼. 그다음에 이거는 왜 안 돼? 이거 그거 뭐 대충 괜찮은데 리얼리티가 뭐 패러독스하다고 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빼박으로 아닌 게 있어. 키워드, 그러니까 단어 중에. 어? 아티스트. 아티스트 많이 나왔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티스트 많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paintings are open to multiple. 이것도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얼리티가 뭔지 모른다는 거잖아. 돼, 안 돼. 너무 too generous, 너무 광범위하고 우린 paintings가 주인공도 아닌 거야. 다시 말해서 내가 굳이 말하고 싶을 때 얘네가 안 된 이유는 뭐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거야. 요점이 그림이 아닌 거야. 리얼리티가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리얼리티가 제한 이해하고 너무 다양하고 유니크하고 그래가지고 알기가 어려워 그 말이야. 문제를 되게 어렵게 냈지. 다음에 추론할 수 있는 거. 얘 그림은 많은 얘네들 학생들한테 친숙하지 않다. 좀 치사하지만 이거 언제 있었어? 왜 첫 번째. 야 이러한 점이 대학생들한테 많이 알려지던데? 그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대학생들 잘 배웠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야. 그다음에 얘네가 되게 unnecessary한 effort를 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아까 fact, opinion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제가 불필요한 노여를 했어요. 이거 노래 그리는 이거 하는데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의견인 거야. 의견. 자기의 의견이지 fact는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다음에 이거는 노사실. 사실이 아닌 거. 그다음에 얘 두 가지 페인트는 different meaning 전달한다. 그래? 얘 페인팅이 좀 전달하고 있는 게 different한 의미야? 아니야. 그렇지. 얘가 전달하고 싶은 건 하나야. 리얼리티는 다정할 수 없는 무엇인가라고 different 아니고 얘의 의도. 파이프를 그리는 거는 종종 잘못 오해된다. 그러니까 뭐야?
야, 이거 현실이랑 그림을 구별하고 싶다고 너네 배우고 있잖아.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야. 그래서 미스언더스탠딩이고 사람들이 그걸 초크바우트 하는 거야. 계속해서. 이해가요? 그래서 주제문 아까 했지? 리얼리티는 알 수 없는 거라고? 그런 이야기. 아, 그 어법상 하나 아까 했지? 바이 컨벤션. 아니 뭐가 틀렸어 그러면? 아 그거 안 본 거였다 그치? 뒤에. 그래서 뒤에 안 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한번 봐야겠다. 다음 것 때문에. 왜 D가 이상할까? 뭐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있어요. 얘네가 기록했다. 아, 휴먼, 아, 되게 완고한 주장인데 인간의 감각기관이 정확하게 기록해. 정확하게 받아들여. 하나 그리고 유일한 세계. 그런 거. 근데 그러한 세계 여기 지금 대절 안에 주어동사가 완벽해. 설명 끝났어. 근데 위치로 꾸며주려 그래. 알겠어. 근데 그거 꾸밀 수도 있잖아. 근데 인간의 브레인이 can make, but 유일하게 하나의 모델만 만들 수 있어. 관계대명사 뒤에 완벽한, 관계대명사 뒤에 완벽한 문장 나오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뭘 넣어주면 얘가 완벽해질 수 있어? 괜찮아질 수 있어? 여기 앞에? of, could. 왜 of야? 내가 그냥 모델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유일한 단 하나의 리얼리티에 대한 모델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of가 들어가야 뒤에 완벽한 문장도 되고 말도 맞아. 그래서 우리가 but 뭐지? One and only real world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기까지 하고 단어랑 뭐 디테일했던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스스로 공부하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수고했어요.